여러분 즉시 접견 안내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. 잘하고 와. 파이팅. 얼굴이 좋네요, 생각보다. 죄송합니다. 아니에요, 건강해야죠.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잖아요. 이 꽃 오다가 길가에 핀 걸 꺾어왔어요. 이 안에선 꽃 보기 힘들잖아요. 예쁘죠? 이 예쁜 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.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,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. 나도 전에는 몰랐어요.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절대 안 믿었어요.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었죠. 그런데 우리 준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.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.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.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. 고맙습니다. 정말 고맙습니다.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.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. 요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.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. 그래요?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. 예,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?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.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? 예.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.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.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.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, 내 마음이. 요새는 기도로 눈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. 주위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.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. 그런데 앉아 이래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. 솔직히 난 걱정 좀 했었는데 잘 됐습니다. 처음에 딱 들어오는데 얼굴이 워낙 너무 얼굴이 좋아 보이는 기라요. 야, 교도소 들어앉은 죄인치고는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인다. 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도 하나님을 믿게 됐답니다. 아멘. 하나님 믿고 구원 받으면서 그리 마음이 편해졌다는 기라요. 그러고 나서는 뭐 하나님 얘기만 한 거죠, 서로. 야, 그 친구 얼굴 좋대. 하나님 힘이 무섭긴 무섭대. 그럼 하나님 힘이 무섭지. 신혜씨 어디 가요? 여기 이 참다. 아, 여기 오세요. 여기서 탈잖아. 이 신혜씨 뭐하노? 우리 먼저 간다.
신혜 씨. 엄마 왜 어디로 가노? 아 오잖아. 신혜 씨. 예. 일하고 있습니다. 일하고 있다고. 아 밤이라도 바꾸면 이래야지. 아 조용하이. 조용하지. 와 조용하냐. 뭐 카센터는 맨날 시끄러운 줄 압니까? 너 무슨 꿈을 꿨는데? 무슨 꿈을 꿨냐고. 아 힘들이가 일하는 사람한테 맨날 그런 식으로. 아무 일 없어요. 아 아무 일 없다고. 아 밥 먹지. 뭐 그러면 엄마는 뭐 내가 밥부터 못 먹고 다닌 줄 알아요. 아이 통화 고마합시다. 예? 알았다 가이 참. 아이 오사님 오셨어. 나와있어요. 옆에 아무도 모르지 않아요. 목사님 오신다 해도 절대로 안 만난답니다.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. 연애 잘하고 나와서. 상태는 어때요? 지금 링겔 맡고 있는데 뭐 의사 말이 정신적인 충격이 있는 모양인데 하루 이틀 정도는 뭐 안정을 취하는 게 좋으시라네. 주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.
분위기가 참 무겁네요. 뭐라고 말 좀 해봐라, 신혜 씨. 답답해 죽겠네. 하나님께서도 이 신혜 씨 마음 이해하실 겁니다. 주님의 뜻대로 용서하고 싶어서 또 뭐 용서해 주려고 만났는데 막상 용서는 안 되고 마음만 더 괴로운 거지요. 이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됩니다. 우리 이신혜 씨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. 기도 속에서 해답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. 자,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. 아버지 하나님, 여기 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으나 아버지, 마음의 상처를 이기지 못해 괴로워하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. 이 가련한 영혼에게 구원의 손길을 주시고 죄인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. 어떻게 용서를 해요? 용서하고 싶어도 난 할 수가 없어요. 그 인간 이미 용서 받았대요, 하나님한테.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대요. 아이고, 와이라노, 목사님 기도 중에. 그래,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이 선생도 용서해야지. 이미 용서를 얻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용서를 해요?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? 아니, 이렇게 괴로운데 그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았어요.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? 왜? 왜? 다들 이제 돌아가 주세요. 저 할 일이 아직 많거든요.